현재 중부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까지는 수도권과 충북 북부 지역에 가끔씩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 동부에 최대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오겠고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겠습니다. 특히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는 매우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중부와 제주에는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전국 기온도 보시면 아침에 서울과 대구가 1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2도, 광주 24도, 대구는 20도를 보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인천이 낮 최고 21도가 예상되고요. 경기 북부, 고향은 22도로 오르겠습니다. 경기 동부는 21도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경기 남부는 21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월요일에 비가 그치고 기온이 뚝 떨어져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